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만큼 이를 키우고 국민의 격분을 초래하고 있다. 대통령 부부는 성남 민심을 외면하고 오히려 더 키우고 있다.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. 유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검찰청사 밖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은 점을 두고 대통령의 부인이 특권과 반칙의 황제 수사를 받은 거라고 지적했습니다. 이어 법은 권력에 아부한다는 현실, 법학위를 온 국민이 목도했다며 검찰 수사 자체가 수사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유 전 의원은 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 검사의 말은 이제 너무나 헛되고 공허하다며 아내에겐 무조건 충성하는, 아내를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검찰의 근간을 뒤흔드는 희대의 잘못된 사랑꾼 윤석열만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면서 부인의 잘못을 비호하는 데 쓰라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권력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쏘아붙였습니다. 끝으로 유 전 의원은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 부부가 정도를 선택하길 바란다며 국정이 진심으로 걱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.